경매 강의를 한 지가 22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서부터 IMF 시작이 되고 2002년도서부터 했으니까 제가 보면 거의 한 20여 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제가 일반 경매 강의를 하다가 한 10여 년 전서부터 이제 특수 경매를 바꿨거든요. 특수 경매로 이제 강의를 바꾸고 특수 경매 물건을 고른 이유는 지금 옛날하고 달리 이제는 권리 분석을 웬만한 걸 기본으로 다 알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 큰 문제가 없는 부동산의 물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70%나 80%까지 떨어지면 보통 경쟁이 10대 1에서부터 20대 1이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낮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수경매를 하게끔 됐는데, 제가 근 20여 년 동안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부동산이 3번이 떨어졌었어요. 먼저 가격 이하로 떨어진, 그러니까 먼저 가격보다 한 70% 떨어진 것이 3번 정도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제일 먼저가 IMF 때예요. 그래서 IMF 때한 70%까지 떨어진 것을 경매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 경매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만 가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면 80%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면 64%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70% 정도의 낙찰을 받은 사람들이 한 3, 4년, 4, 5년 기다리다 보니까, 원래대로 올라가서 상당히 그 부동산에 대한 축적을 많이 했던 경우가 그게 IMF 때입니다. 두 번째 떨어졌던 것이 언제냐면은 이명박 정부 거의 끝날 때쯤이에요. 오먼 블라러스 사태가 나면서 무기 지원 때면서 떨어진 것이 그때인데, 그러냐면 제일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근데 그 박근혜 정부 때는 뭐 말이 빚내서 집을 사자 이렇게 할 정도로 뭐 많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쭉 해서 가격이 떨어지다가 5년 동안 떨어지다가 그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가면서 다시 또 5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고, 원래대로 회복이 되면서 다시 또 1, 20% 또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IMF 때문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는 모기지론 때문에, 미국의 모기지론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에너지란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파동이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가 생기고, 인플레이가 생기다 보니까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부동산이 지금 또 떨어져서 옛날에 이 박근혜 정부 시대에 떨어졌을 만큼 70%까지가 지금 또 65%에 70%까지 또 떨어진 겁니다. 여태까지 경험에 비하면 그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4, 5년 정도 걸립니다. 4, 5년 정도 지나면 다시 또 그 복구됐던 거에서 또 1, 20%가 또 올라갔다가 그 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다시 하락을 하는 것이, 이 제가 보기에는 그 20여 년 동안 세 번을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떨어졌을 때 시작이고 중간에 10년이 지나고 나면 또 한 번 떨어지고 또 10년 지나서 또 한 번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 권리 분석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부동산이 경쟁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크게 그 차이를 시중 일반 가격하고 경매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은 몇천만 원 싸게 살 수가 있는 건데, 사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뭐 하다 보니까 사서 파는 사람들은 별로 마진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특수경매 쪽으로 제가 돌렸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의 사태를 보면은 특수경매를 할 필요도 없이 49%까지 떨어지게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49%까지 떨어지는 걸또 우리가 투자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이 그 수도권 아파트 제5탄으로 49%까지 떨어진 것 중에서 권리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걸네 개를 제가 또 오늘 추천을 하고 다음 주에 또 일주일에 다음 주 왔을 때 그때 또 떨어지고 추천을 하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금 부동산이 많이 떨어져서 이것이 지속될 때까지는 49%짜리 떨어진 게 나오고 권리분석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매주 4개씩 정도는 추천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집 마련하기 5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를 들어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자를 조금 낸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옮겨서 한 3, 4년, 4, 5년 정도만 여기서 이걸 낙찰받아서 이사를 가서 사신다면은 원래 가격으로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동안 목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조금 이자를 조금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몇 천만 원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내집 마련하기 제목을 이렇게 잡고 5탄인데 다음 주에도 또 6탄을 할 거고 그 다음 주에 7탄 할 건데 이번 주에는 보면 두 번을 합니다. 이번에 그 금요일 날 제가 추천 물건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또 이게 다섯 개를 제가 또 갖고 올 겁니다. 한 달에 네 개씩을 여섯 번을 제가 추천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시간이 되시고 지역이 맞고 여건이 맞는다 그러면 한번 입찰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 분석에 아무 것도 문제가 없는 것만 제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물건을 제가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물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의 성남지원입니다. 이거는 성남지원으로 가야 되고, 2022 타경 51783입니다. 날짜는 2월 13일이고, 오전 10시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지금 7일인가요? 8일인가요? 7일. 오늘 7일이면 엿새 남은 거죠. 엿새 안에 가게끔 되는 건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상대원에 6억 7,900짜리가 3억 3,2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지금 49%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49%까지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떨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조금 오래됐든지 교통이 조금 불편하든지 조금 그 동네에서는 좀덜 좋은 아파트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 동네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위치가 조금 덜 좋다고 하더라도 70%에서 사는 것보다는 49%에서 샀을 때는 또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 정도 좀 싸다면은 조금 그 동네에서 위치가 좀 나쁘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않지 않느냐 해갖고 추천한 건데, 자, 제일 먼저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경매에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고 지금 특수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크게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생각에 의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리 분석한다. 권리 분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법원에서 경매로 부동산을 사게끔 되는데 원래 내가 사게끔 되면 집 주인한테다가 집값을 줘야지 되는데 집 주인한테 주지 않고 법원에다 내거든요. 그럼 법원에서 받아가지고 이 집에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경매를 하는 것인데, 경매에 권리 분석한다는 얘기는 내가 법원에다 내는 돈 말고 또 다른 내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권리 분석한다는 건데, 이 권리 분석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준 권리보다 앞선 세입자의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배당 요구를 했으면 법원에서 가져 가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낙찰단체다 달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세입자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등기부 등본에 있는 권리 분석을 하는데, 등기부 등본에 있는 권리 분석은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준 권리라는 걸 찾죠. 기준 권리라는 것은 압류, 가압류, 설정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압류나 가압류나 설정이 기준 권리가 되는데, 그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권리는 인수고, 기준 권리보다 후에 있는 것은 소멸입니다. 그러면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가등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것이 뭐냐면 전세권을 설정한 거죠. 전세권 설정하는 사람이 기준 권리는 계약 설정이고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건데, 전세권 설정하는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한테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한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다면 법원에서 받아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보면 가등기가 있는지, 전세권 설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등기부등본에 보는 것이 두 개인데, 아파트에서는 이게 두개 간단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을 낙찰받고 건물 매각 제외다 했을 때 건물이 법정세권이 있느냐 없냐, 지분 경매다 뭐 어떻게 되냐, 이런 걸다 따지고 권리 분석을 해야 되고, 땅을 낙찰받을 때그땅 자체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느냐, 건축허가 나냐 안 나냐, 도로를 인정하느냐 안 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그런 권리 분석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고 등기부등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느냐 없냐, 본문은 뭐만 있어요? 채무자 있다 보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 권리가 있죠. 기준 권리 뭐예요? 저당 설정이 소멸 기준 권리가 있죠. 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뭐죠? 전세나 가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러면 이런 물건은 권리 분석에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매 낙찰 가격만 본인이 잘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냥 권유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이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은, 감정가와 4억 7,500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가 떨어졌다면 먼저 가격이겠죠. 감정 가격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할 때는 감정 가격이 4억 7,500이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다. 근데 그것이 얼마까지 떨어졌다? 3억 3,20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 먼저 4억 7,500과 3억 3,200의 중간 가격에서 조금 더 올려 쓰든지 조금 더 내려 쓰든지 본인이 그런 정도로만 가서 낙찰 받으면은, 그리고 4, 5년 정도만 살아서 버틴다 그러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특수 경매를 해도 낙찰을 받아, 부동산을 낙찰받아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1, 2년 정도를 소송에서 다 이기고 해서 1, 2년 정도 걸리는데, 이거는 4, 5년 정도를 걸려야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사는 곳이 투자다, 어차피 어디 가서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땐 이걸 낙찰받고 여기서 한 4, 5년만 살아보자 했을 때는 수익이 생긴다 그러면은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한 겁니다. 제가 보면 여기 보면 상대원들 아파트에 갖고 김재덕을 만났는 바 직접 거주하고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 등본이죠. 건물, 근데 이게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땅하고 건물하고 등기부 등본이 같이 있죠. 같이 있는데, 이번 보기에, 그럼 근저당 설정이 있고, 한 사람 소유다 보니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등기부 등본 문제가 없지. 이것도 권리 분석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층수가 여기 낮다 그러니까 좀 층수별로는 조금 나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위치는 좋은데 층수가 나쁘든지 주변이 조금 나쁘든지 했을 때 49%까지 떨어진 건데, 떨어진 것이지. 주변도 좋고 층수도 다 좋은 데는 아직까지 49%까지는 안 떨어집니다. 70% 선에서 나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9%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조금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역하고 조금 멀다든가 층수가 높지 않고 조금 중하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49%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49%까지 떨어지는 부동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 상대원역이죠. 여기 보면 상대원역에 보면 반대오거리하고 좀 가깝고, 그러니까 저 보면 이게 모란역하고는 조금 멀고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고향지원입니다. 2012, 2022 타경 6.1, 6.17. 날짜는 2월 15일 10시 수요일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향지원에 2월 15일날 10시까지 도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토지 건물 전체로 나와서 고향시 덕양구에 있는 겁니다. 감정 가격은 6억 8천에서 3억 3천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시게끔 되면 여기도 매각 물건 명세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 말고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부 등본도 기준 권리, 소멸 기준 권리 위에 소유권 권리 말고는 없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보게끔 되면 채무자가 등재되어 있죠. 채무자만. 그 다음에 여기 보게끔 되면 압류만 있지, 설정하고 임의했지, 앞서 있는 전세권이나 또는 가등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권리분석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물건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거고, 위치는, 여기 보면 어제 능곡역이죠? 능곡역에서 지금 보게끔 되면 1.26km 되다 보니까, 지금 역세권은 아니죠? 역세권 그러면 500m 이내에서 걸어서 가야 될 정도쯤 되는데, 1.26km쯤 된다면 누구 말 맞다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마을버스라도 타야 되는 거죠, 전철까지는. 자, 이번 세 번째 물건입니다. 2022 타경 54537 수원지방법원입니다. 날짜는 2월 15일 10시 30분 수요일입니다. 화성시입니다. 화성시인데, 여기 보면 감정가격이 3억 7,200짜리가 1억 8,2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이 화성에서 여기 있는 것이 조금 이그 동탄하고 밑이고 조금 또 떨어지고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이 3억 7,200 정도 가고 요런 정도가 동탄 근처에 조금 있고 근래졌다 그러면 현재 시가가 6억 정도는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49%까지 떨어진 거는 주변보다는 조금 시세가 오래됐다는 거. 동네가 조금 중심가가 아니라 조금 옆에 떨어져 있다는 거.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49번까지 떨어졌을 때는. 물건 좋고 나쁘고는 물건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돈에 비례해서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좋은 거 70%도 줄 수가 있지만은 조금 그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49%까지는 줄수 있지 않느냐. 제가 지금 이거 고르는 것은 집이 없이 월세로나 전세로 살고 계셨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집을 마련해 갈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조금 그 동네에 살수 있다 그러면 조금 좀 나쁘더라도 조금 오래됐더라도 좀 가성비가 좋다 그러나 이런 걸 보고요. 여기도 보면 채무자 점유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근저당 설정도 여기 보시게끔 되면 소유권은 일부 이전했고 소유권 지분만 있고 설정은 전부 다를 했거든요. 자, 권리 분석을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채무자 겸 소유자, 배우자가 있죠. 부부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름이 두 사람 돼 있는데 주소가 같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부부가 같이 지분을 했다 같이 경매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을 빌릴 때 설정은 어떤다? 같이 했던 겁니다. 중소기업은행에.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지분이 한꺼번에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권리분석상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가 있고 여기는 위치가 어디나 볼까요? 여기가 봉담 있고 수원이 있고 여기 뭐야? 미중공원 뭐 이렇게 있고 아니 근데 보면 그 역하고는 좀 멀게 여기 보면 병점역이죠. 병점역하고도 상당히 좀먼 곳에 있는 것입니다. 봉담읍 이렇게 돼 있고 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2021 타경 부사구류길입니다. 2015년 10시 30분에 아니 2월 15일 10시 30분 수요일 날에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입찰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3억 3,200짜리가 1억 6,2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는 방 누구라고 돼 있는데 채무자의 가족으로 추천인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근저당 설정이 있고 소유권 이전이 돼 있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박선주라는 사람이 돼 있죠. 그리고 요 사람이 보면 정권진이라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 샀는데 사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신탁에다가 맡겼죠. 신탁 재산으로 옮겼죠. 그러면 여기서 신탁 옮긴 것이 이 사람이 산 것이 2015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박선주가 이사 온 것이 2015년도죠. 그런데 언제냐면 정원진이가 보게끔 되면 여기만 15년 1월 30일인데 3월 2일이죠. 산지 얼마 안돼 가지고 박선주라는 사람이 이사를 왔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1년 있다가 신탁으로 어떤다? 맡겼다가 신탁에 맡겼다가 다시 찾아오는데 경매로 나온 겁니다. 권리분석에서는 이 사람이 뭘로 본다? 가족으로 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좀 신탁에다가 맡겨보셨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공투를 해서 그 주택을 펜션으로 쓰고 있는 주택을 잘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방빼기를 하죠. 방빼기 하는 거 아세요? 방빼기 하다 보니까 그거를 방빼기를 안 하려고 방빼기를 안 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탁에다 맡긴 겁니다. 그럼 신탁에서 그걸 전부 다 맡기고 하고 그 다음에 맡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가 들어왔거든요. 세가 들어오면 세가 들어온 거 월세는 우리가 받지만 보증금은 신탁에서 가져갑니다. 신탁에서 우리가 대출 받을 때 가져가야 돼. 즉 다시 말하면 신탁에다 맡겼을 때는 신탁에서 그 세가 들어오고 뭐 하는 걸다 어떤다?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탁에다 맡겼을 때. 그러면 신탁에 맡겼을 때이 사람이 박선주라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만약에 세입자였었다 그러면 신탁에서 이미 관리해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분석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가 아 이거는
세입자가 아니고 가족으로 본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이미 결식이고 이게 보면 압류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지금 빚이 있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신탁으로 맡겼다가 신탁에 맡긴 거를 신탁으로 맡겼어도 자기네가 그대로 쓸 수는 있죠. 세를 준다든지 뭘 한다 그러면 신탁에다가 의뢰를 해, 그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쓰고 있다가 신탁에다 맡겼던 거를 어떤다 이름을 다시 찾아온 겁니다. 이 신탁에다 맡겨 언제 신탁에다 맡깁니까 이름을? 신탁에다 맡길 때가 언제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에 이게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개발을 해서 분양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사적으로 이런저런 빚이 많고 뭐 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못하게 손 아무것도 못대게 하기 위해서 신탁으로 맡겨버리는 거야. 그럼 신탁에 이로 들어가 있는 건 압류도 감류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신탁에다가 돈을 주고 분양을 받는 사람이 신탁에서 또 분양을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인은 따로 있는데 실질적인 명예는 신탁이 갖고 있고 신탁에다 돈을 내고 신탁에서 그런다 명예 이전을 해주고 이렇게 이름을 압류나 이런 걸 하지 못하게끔 그런 걸 관리해주게끔 하는 것이 신탁에다 맡기는 겁니다. 이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빚이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신탁으로 맡겼다가 신탁으로 된다 다시 가져왔는데 압류가 되다 보고 다시 또 설정을 해놨는데 설정해 놓은 것 자체는 그렇게 뭐 많은 것 같지 않아요. 1억 8천이니까. 근데 뭐 그걸 가지고 다시 그뭐 이전을 했죠. 보면 유한회사는 뭐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근저자산을 또 하고 대부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저기 뭐 사채까지 쓰고 이렇게 돼서 이것이 경매로 나온 것은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이것도 권리분석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한 겁니다.